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최근에 종합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영상 목록 중에 소득세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지난해부터 제가 소득세 신고하는 거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가 있고요. 로지, 콜마너, 티맵 등등의 어떤 소득 자료를 본인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올려드렸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이콘 때문에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이콘은 5월 되면은 5월 소득세 신고 때가 되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콘 상에서는. 그래서 자꾸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미리 본인께서 이제 저는 아이콘을 사용 안 해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콘 사용 내역을 뭐 캡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기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개인차가 워낙 많습니다. 저처럼 전업이어도 그 전업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랑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저도 수입이 또 따로 있는 게 있고 뭐 SSEM이라든지 아니면 뭐 3.3이라든지 그런 어플로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방법도 제 영상 목록에 소득세 영상들 안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고 본인이 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득세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5월 달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옛날에 많이 따먹었는데 맛있다. 학교 가다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따먹고 그랬는데. 네, 여기 바로 앞에 국마을이 있고요. 국마을 먹자가 있고 저는 여기 국마을하고 그 다음에 교수마을 수서역 옆에 교수마을 거기서도 양질의 콜이 나오니까요. 좋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수서역이고요. 저 건너편이 수서역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이쪽에도 있고, SRT 있는데도 공영주차장 있죠. 여기는 좀 법인콜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법인콜은 못 잡으니까, 아무튼 여기 수서역 근처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RT 근처죠. 야, 해가 떠 있는데 비가 내리네요.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집니다. 네. 판교 가는 거 잡았습니다. 원마을 상록 아파트. 네. 가면은 아마 판교 도서관이나 아니면 긴자 쪽으로 가재미 사거리죠. 네. 갈 것 같네요. 판교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여기는 판교 원마을입니다. 네, 여기 샛길로 나왔고요. 대왕판교로로 오니까 금방 오네요. 차도 안 막히고. 월요일이라 그러겠죠? 네. 저는 여기서, 여기가 전 판교 도서관 쪽인 줄 알았는데, 그 건너편 더샵 있는 데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백마강 숯불 장어가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판교 도서관이 또 옆에 있고, 판교 월마을 12단지 쪽은 좀 멉니다. 네. 판교 업무지구 쪽은 좀 멀어가지고, 여기서 근처에서 좀 대기를 하다가, 없으면은 판교 업무지구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초저녁이라 아마 콜이 나올 겁니다. 백마강 숯불 장어하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옆에 서현궁. 서현궁이 이쪽에도 있죠? 와, 전쟁이 났나 봅니다. 천둥 번개가 치네요, 저쪽. 시꺼먼 구름이 몰려오네요. 오. 천둥 번개도 치고, 저녁에 비 온다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운중동, 판교 도서관 쪽이고요. 아, 이쪽으로 반대로 가면은 판교역, 판교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 다리 위로 가면은 더샵 아파트 있는 그 데고요. 서현궁, 뭐 백마관 숯불장어가 있고, 또 여기 반대편으로 가면은 긴자, 네, 긴자가 있죠. 네,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한번 비커밍순 어플을 켜봤는데요. 지금 강동, 강남구 근처, 아까 제가 있었던데 송파구, 예, 거기에 지금 폭우가 엄청 쏟아지고 있네요. 오, 거기 있었으면 그냥 비 쫄딱 맞을 뻔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네. 네. 저기도 집중호네요. 집중호. 게릴라성 집중호. 한글 아니에요? 아닌데. 네. 와, 현재 시간 8시 10분. 여기는 수지 구청역 옆에 수지 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 와. 비가 많이 와서 왔는데 비가 더 오네요. 비가 더 옵니다. 와, 아파트를 못 벗어나네. 천둥 번개도 치네. 와, 장난 아니네 이거. 오, 이거 안쪽까지 들어오네요. 오. 지금 8시 22분이고요. 비구름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네요. 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가 그쳐가지고 용인 가는 걸 잡았습니다. 용인 청인구인데요. 김장량장동 같습니다. 네, 역북동. 네, 용인 청인구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0분. 여긴 역북동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입니다. 네, 너무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출구 찾기가 힘드네요. 새로 생긴 아파트죠.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된 것 같은데 입주를 많이 했네요. 저 여기 명지대학교 역으로 가서 다음 구역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출구를 간신히 찾았네요. 여기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바닥에 완전 젖었네.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차분히 해야죠, 차분히. 네. 여기는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진짜 여기도 공사 중이었는데 많이 그래도 점점 완성이 돼가네요. 네. 여기 오른쪽이 역북동입니다, 역북동. 명지대 입구 역 쪽이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김양장 역이죠. 네. 직진하는 샛길이 있거든요. 샛길 쪽으로, 예, 용인시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동에서 청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콜마노고요. 청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청담동에 한 11시 좀 넘어서 도착하겠네요. 현재 시간 11시 4분. 여기는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네. 청담동 주택단지고요. 여기가 HS 스퀘어 뒤쪽이네요. 네. 자, 월요일 날 11시 청담동에 왔습니다. 정상적이라면 11시니까 좋은 거 잡을 수 있겠죠. 네. 예, 수조로 가면 청담동이고요. 여기 건너편이 압구정동. 저 앞에가 학동 사거리입니다. 와, 11시인데 사람이 안 다니네요, 별로.
네, 여기 압구정동에서, 아 신사동이네요. 신사동에서 공릉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공릉동 가서 계속 이어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39분. 여기는 공릉동입니다. 공릉동 원자력병원 근처고요. 방금 뒤에 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 휠 긁히는 줄 알고 그냥 두근두근 거리는. 저 여기 공릉역 근처로 가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12시. 와. 지금 동탄 가는 거 48,000원. 그러니까 6만 원이죠. 6만 원. 48,000원이니까. 장례시장에서 하나 떴고요. 네, 망월동 가는 거 하나 떴고. 저랑 방향이 안 맞죠, 아예. 그다음에 아침고요 수목원. 아침고요 수목원 아시나요? 가평의 상면, 그러니까 현리 가는 길, 청평에서 현리 가는 길 중간에 있는 그게 떴습니다. 6만 원. 네. 아, 이제 저는 이제 삥코를 타야 되는데 삥코를 또 탈만한 게 별로 안 드네요. 아. 아무튼 공릉역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37분. 여기는 상계동 성립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성립아파트가 어딨나 생각을 했었는데 단곡의역 위쪽에 있네요. 네. 아, 여름에 왔었다. 여름에 옛날에 그 청왕리 계곡 그 마당 바위에서 콜트하고 여기 왔었는데 그때 가격이 25,000원인가 3만 원이었거든요. 너무 비싸다고 기억이 나네요. 네. 여기 바로 단고기만 넣으면은 금방 오는데 기사님들이 안 오죠.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때 비싸게 왔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단골역 성립 아파트. 저 여기서 상계역으로 이동해서 단골 또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 진짜 콜이 없습니다. 저기 오른쪽이 단고개역입니다. 저 가막산 숯불 소금구이 고깃집. 네. 술 마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멍멍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네. 간혹 가다 단고기에서 뜬금포 뜨는데 오늘은 안 뜨네요. 역시 월요일이라 콜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9분이고 진짜 너무 빨리 들어가네. 저는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